feel like falling deeper. Cold and nights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저던 내 사랑이시고. 오늘 글램핑을 가는데 원래 이거를 입으려고 했지만 뭐 했지? 약간 자연자연하게 맞춰 입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초록초록하죠. 이거는 원수풀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챙겨가려고 했는데 초록에 지금 꽂혔나 봐요. 약간 이게 더 편해서 이거를 입을까 고민이에요. 추울까봐 이거 하나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봄이라고 황사가 심해서 요새 다시 케이프 구사를 쓰고 있어요. 맨날 글로시한 거 바르다가 요새 이거 바르고 있어요. 페리페라 외모 성숙이 15번 잉크 더 벨벳이에요. 이거랑 레어 카인드 3번 로즈 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주고 있어요. 짠! 요거는 요즘 제가 챙겨 먹는 콜라겐이에요. 우롱티 완전 맛있을 것 같죠? 요새는 제로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담해. 짠. 이렇게 쪼르륵 올라가면 되고 여기가 완전 신기해요. 화장실은 이렇게 깔끔한 편이고 나름 어메니티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편하게 입어봤어요. 여기 누워서 여기 이렇게 빔 프로젝터가 내려옵니다. 오늘거 맛인데? 이렇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쿠폰도 주셔요.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좋다. 오늘 오후 TV 이렇게 조그만 집들에서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어요. 뭔가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너무 따뜻한데? 아, 뜨거워. 아늑한 사우나가 있어요. 밤이 확실히 예뻐요. 되게 조명이 차라라. 이거를 이거 말고 다른 냄비 아직 안 했어. 너무 맛있다. 저 혹시 얼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응? 얼음이요. 얼음이요? 네. 예, 잠깐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건 된장찌개. 민트색 조거에 이렇게 입었고 이제 씻어보려고요. 밤에는 쌀쌀해서 이렇게 가디건을 꼭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미용실 가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요즘 먼지 때문에 코랑 목이랑 엄청 아파요.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이 클린 뷰티 비건 브랜드 로벡틴에서 비타 다크 스팟 세럼 요건데 저는 출시 전부터 이렇게 거의 한 병 다 비울 때까지 사용을 했는데 진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양볼에 한 번씩 짜주고 제가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먼지도 오돌토돌해지고 조금만 사용해봐도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 공병 한 병 비워갈 때까지 너무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완전 감동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스킨케어는 저는 좀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촉촉하고 또 순하면서 쿨링감 있는 수분 세럼이라서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단 3일 만에 피부에 빛을 켜준다는 V+ 라이트닝이라는 말 그대로 피부 톤이 확실히 밝아지고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기는 잡티들 같은 것도 옅어져서 밝게 피부를 가꿔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진공 펌프로 세럼이 나오는데 되게 신기해요. 이 용기가 에어리스 용기라서 플라스틱 관이 없고 이렇게 이것만 있고 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꼼꼼하게 사용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품 외관이 조금 심플한 편인데 로벡틴 담당자분께서 앞으로 로벡틴 제품 디자인들이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만족해서 사용을 한 제품인 만큼 이 세럼도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요청드렸어요. 구독자 이벤트는 요 로벡틴 브랜드명과 함께 기대평을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비타 다크 스팟 세럼 요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할인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 3일간 런칭 할인가에서 5% 추가 신제품 할인 쿠폰도 발행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말리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문 피드백이 와서 그거 조금 쓰고 그러려고 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그걸 바로 안 하면 되게 답답해하는 편이라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일단 집중력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떡하지?
거를 이제 마실 거예요. 네. 네. 이거 이름은 리비란데 제품 베니스예요. 직접 옮겼다고 톡이 왔어. 응? 우리 과동기. 재밌게 안 전화 하면 전화. 하이. 오늘은 친구들 생일 파티에 왔어요. 처음 오는 곳. 블루 리본이 4개나 있는 곳에 11시 반에 달려왔어요. 계란찜. 감사합니다. 아, 뜨거. 방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민입니다. 그렇고요. 뭐 참치랑 성게 가져왔습니다. 잘 드세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 내가 미소시대입니다. 김정입니다. 김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셔링 있는 아이보리 티에 이렇게 좀. 아니 근데 토마토탕에 뭐 넣어먹어야 돼? 팽이버거? 근데 그냥 떠먹으면 맛있던데?
엄마 아빠가 강원도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두부는 처음 봐요. 오마이갓. 이거는 두부 전골. 진짜 찐 손두부 느낌. 너무 맛있겠다. 짠. 제가 좋아하는 명이나. 눈물 쓸어 카페에 가보려고요. 날씨가 좋네요. 선선한 느낌? 가슴 속에서 깊은 감정들이 막상 마주치며 교차하며 갈피를 못 잡듯이 갈피를 못 잡듯이 또 지나가는 길.